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어디지? 행사 축제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하는 자치단체는 어디지? 지방 공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어디지? 교육청별 살림살이 규모는 얼마나 되지? 투명하게 공개, 공유, 소통하는 지방재정 365.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해온 지방재정공식.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보를 통합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재정, 지방공기업재정, 지방교육재정 정보가 분산되거나 중복관리되어 원스톱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또 어려운 숫자가 나열되어 이해하기 힘들고 공개된 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국민행복시대의 정부 3.0, 정보공개 확대의 일환으로 구축된 지방재정 365.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을 만드는 힘입니다. 흩어져 있던 지방재정 정보를 한 번에. 기관별로 각각 공개되어 왔던 지방재정 정보와 지방공기업 정보,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테마별 시각화 디자인으로 알기 어려운 재정정보를 쉽게, 어려운 재정정보를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관심이 높은 정보 중심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알기 쉽게 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비교 검토 기능.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바로 비교가 가능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조건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검색 결과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여 정보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석이 보석이 되는 개방 기능.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지방재정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다른 시스템에서 지방재정 정보를 손쉽게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편리하게 어디서나 확인하는 모바일 기능. PC에서 보던 화면이 태블릿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도 최적화되어 보이도록 반응형 웹 기술을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누구나 지역의 살림을 쉽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때 지방재정은 투명해지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 접근을 쉽게 해 국민의 감시 기능을 높여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지방재정 365. 주민이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정보 공개에 따른 신뢰성 높은 행정 처리로 지방재정 업무 혁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방된 정보를 활용해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을 각종 그림과 그래프를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제가 참여하고 있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 활동을 보다 쉽게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맞춤형 조건 검색이나 자치단체 간 비교 검색 등 보다 업그레이드된 전문화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는 그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지방재정. 지방재정 365를 통해 대한민국의 행복이 커갑니다.